안녕하세요. TV10 트롯통신의 서팀장입니다. 가수 임영웅이 연초부터 새 기록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임영웅은 팬앤스타에서 진행된 1월 1주차 트로트 남자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49주 연속 1위를 기록하는가 하면 올해 열린 제36회 골든디스크 어워즈에서 베스트 솔로 아티스트 상을 수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터 뮤직 어워즈에서는 특별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임영웅은 제31회 하이원 서울가요대상 4개 부문 투표에서 1위를 기록 중인데요. 지난해 해당 시상식에서 인기상과 트로트상으로 2관왕을 차지한 임영웅이 이번엔 4관왕의 가능성을 보이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임영웅은 최근 유튜브에서도 여전한 인기를 증명하고 있는데요. 그는 유튜브 음악 인기곡 톱5, 주간 인기 아티스트 톱4, 주간 인기 뮤직비디오 톱2를 기록하며 여전히 인기 상승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서 준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